대통령과 관련된 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체병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한 네,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뭐 말씀하실까요? 어제 이미 예고했던 안건이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. 이 법안이 통과돼도 그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대정부 질의를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일찍부터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습니까?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돌려보내드릴 겁니다. 그런데 왜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뒤순서라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아니,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?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.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십니까?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.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. 왜 앞뒤가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? 네, 잘 알았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시죠.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의장님, 아니, 네, 들어가시죠.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. 네, 잘 알았습니다. 들어가시죠.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. 네, 의사 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저 추경호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죠. 저도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정말 얘기하지 마십시오. 네, 잘 알았습니다. 관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십시오. 네, 네. 저희들은 앞으로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.